헬로, 홀라. 빨간 아이폰 주가, 파란 갤럭시 주가.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곧 있으면 아이폰 SE 2세대가 출시되는 날인데요. 저는 비록 갤럭시 S20 플러스를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55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아이폰 11 프로와 같은 프로세서를 채용한 이 아이폰 SE 2세대를 직구로 구입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받아서 개봉기를 남겨보고 실사용하고 있는 이 갤럭시 S20 플러스와는 간단하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과연 아이폰 SE 2세대가 메인폰으로도 쓸만한 정도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격에서부터 거의 뭐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긴 한데요. 워낙 프로세서가 좋기 때문에 크게 S20 플러스와 비교해봐도 성능이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개봉을 해보고 갤럭시 S20 플러스와 아이폰 SE 2세대에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고 아이폰 SE 2세대도 조금 더 사용을 해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갤럭시 S20 플러스의 카메라와 아이폰 SE 2세대의 카메라 결과물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폰 5를 사용했다가 화면이 너무 작아서 금방 처분하고 다시 갤럭시로 돌아갔던 제 입장에서 오랜만에 만져보는 이 아이폰 과연 어떠한 느낌일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구입을 해보게 되었고요. 방금 도착한 뜨끈뜨끈한 아이폰 SE 2세대 얼른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애플만의 감성인 거겠죠? 이렇게 한 번에 뜯기 쉽게 만들어져 있고 들쳐내니까 좌우로 벌어지면서 비닐 포장이 개봉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애플의 감성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키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패키지 하나하나가 정말 감성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갤럭시처럼 상단에 투명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있진 않고요. 뚜껑을 바로 열었을 때 휴대폰이 그대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고요. 아마 상단에는 설명서를 동봉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애플 스티커 빨간색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도 종이도 빨간색으로 담겨 있고요. 네, 설명서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 생각보다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큰 것 같아요. 4.7인치라고 해서 엄청 작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역시 한 손에 딱 들어오네요. 색깔이 예쁜 듯 하면서 예쁘지 않은 빨간색은 조금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얀색을 살 걸 그랬나? 아니면 검은색? 기존에는 애플 로고가 이 상단에 있었는데 가운데로 옮겨졌고요. 아래에도 보시면 프로덕트 레드라고 글자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는 조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무광인 듯 하면서 은은하게 빛이 반사되는 무광이고요.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다만 뒷면이 조금 제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옆면은 알루미늄 소재인 것 같고 뒷면은 플라스틱 소재이다 보니까 도색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쉽긴 한데요. 빨간색을 구입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구입한 이 레드 색깔을 보시고 빨간색을 구입할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에 쥐었을 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그런 가벼움 무게도 148g이고 보시면은 갤럭시 S20 플러스가 한 손에 쥐기 편하긴 했는데 아이폰 SE 2세대는 확실히 한 손에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정도이고요. 일단 구성품도 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요. 직구를 한 상품이기 때문에 110V로 오긴 했지만 5V 1A인 거 보니까 5W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선 충전하고 18W 고속 충전까지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기본으로 들어있는 충전기는 5W까지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래도 충전기는 굉장히 작고 가벼워서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라이트닝 케이블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 같고요. 유선 이어팟도 들어있고 구성품은 이게 다고요. 이제 치운 다음에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오. 헬로, 홀라! 짠, 설정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을 마쳤는데요. 예전에 아이폰 5를 쓰던 시절과는 비교해서 디스플레이 선명도나 해상도가 훨씬 좋아져서 그런 건지 4.7인치의 작은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거나 타자를 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폰 5를 사용하다가 바로 갤럭시로 갈아탔던 이유가 이 타자를 입력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던 건데 지금은 다시 만져보니까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시야각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크기가 제 입장에서는 메인폰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작은 거 선호하시는 분께서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다고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최대 밝기로 설정해가지고 갤럭시 S20 플러스를 옆에 두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작은 화면임에도 글자는 다 선명하게 잘 보이고 기사를 하나 들어가 볼까요? 화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화면에 보이는
그런 글자나 내용들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뭐 4.7인치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오래 보면은 좀 눈이 좀 아플 것 같긴 합니다. 뒷면을 보시면 빨간 아이폰 주가, 파란 갤럭시 주가, 빨간색과 하늘색의 대비가 보이는데요. 카메라는 아이폰 SE 2세대의 경우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S20 플러스는 세 가지 렌즈로 구성되어 있고요. 확실히 카메라가 하나가 있는 게 더 보기에는 예쁜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인덕션 디자인의 스마트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예전처럼 이렇게 카메라만 하나 있는 게 디자인이 더 보기에도 예쁘고 깔끔한 것 같긴 합니다. 아쉬운 점은 카툭튀가 있다는 점 조금 아쉽긴 하네요. S20 플러스도 카툭튀 가 없는 건 아예 아니지만요. 무게도 148g이고 갤럭시 S20 플러스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있으니까 186g이긴 한데 아이폰 SE에 비해서 S20 플러스 자체도 이번에 굉장히 가볍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무겁다는 그런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주면은 훨씬 더 가볍다는 느낌. 지문인식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리어 방식의 지문인식을 선호하는데 터치 아이디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S20 플러스도 굉장히 지문인식이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마음에 들긴 합니다. 다만 뭐 필름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기본 필름 상태에서 가장 지문인식이 잘 되긴 하더라고요. 초음파 지문인식보다도 에어리어 방식이 편하고 마음에 드는 것 같긴 합니다. 홀라! 제가 아이폰 SE 2세대를 구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이폰 11 프로와 같은 칩을 탑재했기 때문에 화면은 작긴 하지만 어떤 게임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보게 되었는데요. 긱벤치 5의 CPU 벤치마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와... 싱글코어 점수에서 아이폰 SE 2세대가 1329, 갤럭시 S20 플러스가 897로 싱글코어 점수에서는 아이폰 SE가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요.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갤럭시 S20 플러스가 3233으로 3062인 아이폰 SE 2세대보다는 앞선 것으로 나타났네요. 아무래도 램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약간 SE 플러스가 더 나은 점수가 나온 것 같고요. 120만원대 휴대폰과 50만원대 중반 스마트폰을 비교해서 훨씬 더 저렴한 아이폰 SE 2세대의 긱벤치 점수가 싱글코어 점수 면에서 훨씬 좋게 나왔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애플의 승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55만원대의 다소 저렴한 스마트폰 치고는 갤럭시 S20 시리즈를 압도할 것 같은 그런 성능인데요. 다른 의미에서 거의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55만원대의 스마트폰임에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번 같은 와이파이 속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까지 보여줄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S20 플러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폰 SE의 와이파이 6의 속도는 어떠한지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속도에 있어서 거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업로드 속도에서 갤럭시 S20 플러스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어쨌든 와이파이 6라는 기술이 최근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하나둘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요. 120만원대의 S20 플러스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55만원대의 아이폰 SE 2세대에도 와이파이 6 기술이 적용되어서 그 점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면을 살펴봐도 S20 플러스와 거의 같은 아니면 더 나은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테스트를 해나갈수록 마음이 아프고 쓸쓸하긴 합니다. 헬로우. 그 다음으로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해서 두 스마트폰의 화면 차이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이제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영상에서 카메라 결과물을 잠깐 비교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아이폰 주가 배틀그라운드 실행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같은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화면 설정에서 화질은 HDR 고화질, FPS는 울트라로 설정해서 같은 조건 하에서 어떻게 화면이 보여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4.7인치의 화면 때문에 게임을 조작을 하거나 큰 화면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그래픽도 굉장히 우수한 수준이고 버벅임도 하나도 없고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극강의 가성비를 뽐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55만원과 120만원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가격대를 감안하면 다른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아이폰 SE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한 손 조작이 가능한 작은 화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메인폰으로 쓰셔도 충분히 아깝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 성능 면에서 하나도 뒤처지지 않은 그런 명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뭐 변함없이 갤럭시 유저이긴 합니다만 이런 걸 보면은 삼성도 얼른 보급형 기기에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